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건 이전 시간에 뿌리 용접을 했던 철판입니다. 그 다음 층의 용접을 핫패스 또는 투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핫패스는 의외로 중요한 용접 과정입니다. 1차 용접이 된 곳은 두께가 얇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홈이 가파릅니다. 이때 열 입력이 너무 낮으면 깊은 각도의 침투가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열이 많이 입력되면 백비드에 데미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용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토치 각도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은 이걸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같은 전류를 사용할 거고요. 같은 사이즈의 와이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단지 토치 각도만 다르게 해서 용접해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낮은 각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텅스텐 길이를 조금 줄일 거고요. 각도를 조금 높여 보겠습니다. 약 45도 각도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텅스텐 길이를 조금 더 줄일 거고요. 가장 높은 각도로 용접해 보겠습니다. 약 60도 각도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용접이 되었습니다. 표면에 나타나는 용융풀의 크기는 이전 시간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토치 각도가 낮을수록 용융풀은 길어집니다. 비드 컬러도 이전 시간의 내용과 같고요. 이전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용융풀이 길다고 해서 침투가 깊은 것은 아닙니다. 낮은 각도가 용융풀은 길지만 높은 각도가 침투는 더 깊습니다. 백비드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토치 각도에 맞는 전류를 선택해야 됩니다. 토치 각도가 낮을 때에는 높은 전류가 좋고요. 토치 각도가 높을 때에는 비교적 낮은 전류가 좋을 것입니다. 토치 컨트롤과 상황에 따라서 토치 각도는 달라지고요.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도 세팅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높은 전류로 용접하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면 비교적 낮은 토치 각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각도는 좋지 않습니다. 이건 단지 비교 테스트를 위한 세팅이었고요. 정해진 답은 없으니 본인에게 맞는 세팅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런 세팅들을 응용하는 방법들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